안녕하세요. AI 개발팀 심진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중섭 연구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이 결합된 캐릭터 저작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 모델로 만들어진 메타데이터는 애니핀이 만드는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팀원들이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모델을 설계하고 딥러닝 시나리오를 같이 고민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어떤 종류의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어떤 플랫폼으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지 등 여러 단계의 고민을 거쳐 딥러닝 모델 학습을 시작합니다. 1차 성능이 도달한 모델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MLOps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매달 지정된 데모데이에서 사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임직원분들이 딥러닝 모델의 개발 진행 과정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팀은 저랑 또 연구원 4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나래 연구원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대구 연구원은 NLP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예지 연구원은 딥러닝 모델 검증과 데이터 레이크 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설계할 때 코드 한 줄이라도 같이 고민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팀원 간에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요. 제가 농담을 좋아해서 대화 사이사이에 농담을 하다 보니 웃음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딥러닝 모델마다 2명에서 3명씩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연구개발은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 설계, 분석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설계 완료 후에도 딥러닝 학습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수백 번의 실패를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뭐 전체 개발 일정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개발 관련 로그는 뭐 팀즈나 원노트 등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AI 개발팀 업무는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혼자서 책임지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학습되는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매일 오전 다 같이 리뷰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한 덕분에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6가지 딥러닝 모델 카테고리에 20종이 넘는 딥러닝 모델들을 확보했어요. 철학적인 사고, 뭐 열린 사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 적극성, 이렇게 네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딥러닝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또 개발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이슈들을 깊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환경에 가능한 모든 모델들을 학습하고 MLOps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뭐 서비스가 될 플랫폼에 맞춰서 컨버팅과 최적화 작업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텐서플로우, 토치, 카페 등 다양한 뭐 딥러닝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이신 분, 그리고 변화에 유용하고 팀원과 협업하며 가벼운 아이디어라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저희 AI 개발팀 자체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베타 테스트 앱을 출시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뭐앱 개발자, 뭐 디자이너, 뭐 데이터 라벨러 등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인력도 많이 충원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AI 개발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